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 선생님, 그런 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뭐좀 결정을 해야 되고 잘 됐으면 하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선생님을 찾아뵈서 탱이를 또 점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공통적으로 조금 이날 이런 날은 좀어좀 피해야 된다. 어떤 이런 날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 하는데? 네. 구태 때 말고? 글쎄,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나도 이거를 얼마 전에 들었어.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 시대고 다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막 신들이 있잖아, 집안에 다. 그렇죠. 하루 이틀이 또 우리가 뭐, 마구간에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이틀, 삼일에는 뭐 장독대를 건들면 안 돼. 어? 그리고 뭐나 닷새 엿새는 또 이제 뭐 우리가 안방을 건드리면 안 돼. 뭐 일의 여드레는 뭐 저기 담 이제 옛날엔 담이 있었잖아. 담벼락을 건드리면 안 돼.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이사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아흘에 9일 다 아실 거야. 9일 아흘에 열흘에 하였고 그게 손이 없어. 그러니까 손이 없어갖고 우리가 벽을 만져도 되고 뭐 못질을 해도 되고 응? 손이요? 손이 없다고요? 이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 갈때뭐손 없는 날 그런 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흘에 열흘이에요. 그게 신이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뭐를 건드리고 뭐를 사도 무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삿 날에는 이사 포장 이사도 비싸잖아. 우리가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러면서 어디 어디로 옛날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게 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노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 날짜에는 피해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몰라. 무속인들도 그걸 잘 몰라. 뭐 하루 이틀에는 어디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잘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뭐를 꼭 굳이 좋아해야 되는 날짜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날짜, 그 사람의 뭐 띠에 가서 이달에는 뭐 합식이 들고 또 그날에는 뭐, 이 사람이, 뭐, 좀 합의가 드는, 일지는 일지요. 그런 날은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다 생년월일 틀리니까, 이 무당한테 와야 내가 그거를 좋은 날을 뭐로 이렇게 해주지. 이거 뭐, 방송에서 뭐, 이렇게 어느 날을 꼭 집어서 하면은 다, 만백성이 다 좋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좀안 좋은 뭐 날, 뭐 좋은 날 이런 거는 이렇게 무속인한테 와서 무당한테 와서 이렇게 나하고 좀 합식이 드는 날을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지요. 그런 날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뭐 이날이 우리가 이제 뭐 달력에 보면 뱀날, 응? 소날, 당날 다 있어요. 뱀날은 우리 무당들이 뱀이 나온다 그래서 긴긴진승이 나온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뭐 굿도 안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태기를 잘 보세요. 잘 봐요. 아, 진짜요? 잘 봐요. 근데 태길도 거진 청춘 남자들 결혼할 때 이럴 때 와요. 그래서 자기네만 달랑 와. 그래서 근데 우스갯소리로 해서 너희는 가족이 너희 둘이지? 그러면은 네? 이래.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둘만이 와. 청춘 남녀만. 근데 태길도 뽑을 때는 부모, 시집 부모, 친정 부모, 또 결혼한 사람들은 좀 빼고. 여자 쪽은 빼. 그리고 남자 쪽에는 결혼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 며느리들이 있잖아. 남자 쪽에 여자가 있잖아. 기혼자면은 빼야 되지만 미혼자면은 있어야 돼. 그래서 양가 부모 사주 동기간 사주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달랑 혼신들처럼 이제 둘만 달랑달랑 와갖고 봐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안 봐줘요.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 사주단자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단자야. 여러분, 좋은 날, 나쁜 날, 이런 날은, 좀 집중, 내방을 해서, 무속인한테, 잘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